푸틴은 우크라 완전 장악을 원한다. 더 나쁜 상황이 온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90분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중립국화를 주장하며 이 과제는 어떤 경우든 달성될 것이라고 협상 지원을 통해 시간을 벌려고 시도하면 러시아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 이후 푸틴 대통령의 말에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상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하는 64km 지점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당초 장갑차, 탱크, 대포, 지원차량 등으로 구성된 행렬은 키이우 포위작전과 무차별적인 폭격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렬이 멈춰서면서 러시아군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행렬이 멈춰선 것은 지금 연료 부족과 우크라이나군의 효과적인 저항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진군이 지연되는 이유가 이 지역 특유의 진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터키 공영방송국 TRT는 러시아군이 라스푸티자 같은 토지 문제를 고려해 해상이나 공중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진격이 더딘 이유로 날씨가 꼽힌 것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 등에선 날씨가 따뜻해지면 토양이 진흙으로 변하는 자연현상인 라스푸티차가 발생합니다. 보통 3월만 해빙기와 10월차 가을 장마 때 발생하는 라스푸티차 기간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갑차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80%가 비옥한 흙토지대로 비포장 도로가 많아 갯벌처럼 땅이 변합니다. 올해는 온난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훨씬 따뜻해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가 빨리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SNS에서는 러시아의 군대의 탱크나 장갑차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나폴레옹이나 독일의 히틀러도 라스푸티차 때문에 동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라스푸티차는 외세 침략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진흙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군에게 더더욱 치명적인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진흙밭을 뚫고 지나가야하는 러시아군의 대공포와 전차 등에 달린 타이어가 심각한 불량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를 조악하게 모방한 중국제 저가 타이어라고 했습니다. 타이어가 훌륭해도 우크라이나 진흙길을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제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진에 포착된 차량은 러시아가 전세계 자랑하는 최신형 자주방공포 판치르 S2였는데 헬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순항미사일은 물론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유격 가능한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 같은 무기에 중국산 타이어를 달았고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4개월 동안 동계훈련을 했는데 이때 부품교체를 안했거나 불량품이 끼어넣어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3일 사실상 파산했다고 알려졌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믿었던 중국한테 당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믿었던 중국이 러시아 뒤통수를 쳤다고 했는데 일본은 놀랍지도 않는다며 중국이 중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무너져가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나토 형국들에게 쏟아지는 무기 기부 행렬로 전력이 증강되고 심지어 러시아군이 버리거나 두고 간 무기들을 포획하면서 예상 밖의 전력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일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들어가려다가 탱크 부대들이 전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러시아 군인들은 탱크, 장갑차 등 온갖 무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급격히 현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농부가 러시아 탱크를 끌고 가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후 또다시 탱크를 포획한 우크라이나인의 영상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크라이나 당국은 노획한 탱크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라고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해킹그룹 어나니머스는 최근 러시아군을 향해 탱크를 버리거나 항복하면 대당 5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준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유는 가뜩이나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군을 유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에게서 얼마 전 우주 정거장에 이어 최근 원자력 발전소까지 해킹에 성공해 적잖게 푸틴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격히 전력이 증강되고 용기를 얻은 우크라이나군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이제 방어 모드에서 반격 모드로 전환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64km에서 멈춘 러시아군 차량 행렬에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역습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진흙과 더불어 폭설이 예고되었습니다.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에 4일부터 5일까지 폭설이 쏟아지는데 예상 적설량은 무려 15cm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에 폭설과 강풍이 예고된 것인데 이곳을 친러 블루지 반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시약보가 어려워지면 러시아군의 공격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이 폭설이 진흙과 더불어 러시아군의 군사장비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고 해도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무기들이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을 만들었는데 이는 가성비가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진흙이나 눈이 오거나 극한의 상황에서 기동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다음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최종 목적은 구소련권을 되찾는 것이라면서 발트 3국이 다음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에스토니아는 2018년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고 오는 2023년까지 전략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위협에 다른 발트 3국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한 나토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눈높인 북유럽에서도 질주한 이유는 만들 때부터 겨울철 혹한의 날씨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기후와 지형의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테스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 K9 자주포를 연구하던 연구진은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오지 않자 홍천에 있던 대명 스키장을 방문해 국가적 안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명 스키장은 야간 조명등을 켜고 50톤에 가까운 중량을 시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터키 동부 해발 약 2100m 영하 4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눈밭에서 시험했는데 우리 연구진은 한국 스키장에서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 있었고 예상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2008년 고온과 저온시험, 결빙시험 등 극한환경에서 무기체계 성능을 점검하는 환경시험장을 미국 다음으로 전세계 두 번째로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전투기와 전차, 장갑차 등을 대상으로 영하 54도에서 영상 54도까지 정상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장에서 공개된 한 전투기 사진은 얼마나 한국인들이 지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의 무기를 대거 계약하며 도입하려 했던 인도도 최근 러시아를 손자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푸틴에게 오래된 친구라고 불릴 만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무기 공급의 절반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최근 미국 29, 헬리콥터, 대전차 무기 등을 취소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하던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방 예산을 줄였던 모든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리면서 자국의 전력 증강을 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러 우크라 전쟁의 반사이익이 한국 방산 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들의 위협을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국방력 강화에 많은 국가 예산을 쓰고 첨단 무기들을 개발해왔는데 방산 수출은 이런 한국의 전력 강화에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로거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전쟁 후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에너지와 군사적 안보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상 쓸모였습니다.